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등록 주소, 자, 등록 주소는 무조건 매년 한 문제가 아예 꼭 나오니까, 자, 왼쪽에 등록 주소. 78페이지에 바로 이제 절대적 등록 주소가 꼭 매년 하나가 나올 정도로 38조인데 등록 관청을, 자, 우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 8개에 걸리면 무조건 등록 취소입니다. 정말 아주 팔딱팔딱 뛸 건데 무조건 등록 취소. 이거 아예 봐줄 수가 없습니다. 법에서 등록 취소해라. 그랬으니까 우리 시장님도 아예 봐줄 수가 없다. 이런 소리입니다. 먼저 첫 번째 1번에 청문하냐 안 하냐 이런 걸로 우시 문제 저기 거리정보 사업자에서도 물어봤는데 똑같습니다. 자, 먼저 개인이 개호 공인주사가 뭐 했을 때 사망. 우리가 보통 이제 저기 민법에 가면 사망하면 뭐 187조로 상속된다네 이럴 겁니다. 등록은 상속 안 돼. 그입니다. 상속이 아니라 다 끝났어.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이 뭐 있을 때 해산 했을 때. 자, 보통은 다 청문할 건데 여기 청문할까요 못할까요? 못해. 청문할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돌아가신 분한테 너왜 그랬니 그러면 자다가 벌떡 일어났냐고 그입니다. 그래서 청문할 필요 없이 바로 취소.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볼까요? 거지. 3학년 3반에도 나온다.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정말 거짓을 봐줄 거 아닙니다. 3년 이하 징역도 간다. 그입니다. 최근 거짓 할때볼 건데, 거짓. 거짓을 등록했을 때 등록 취소. 그 다음에 세 번째, 결격에 해당됐대요. 결격 사유라고, 뭐 미성년자 피안정 후견인, 징역형. 이런 식으로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은 뭐 한다고요?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취소한다. 그다음 이제 우리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 중에서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은 바로 취소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조금 봐줄게. 업무 이해가 필요하니까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면 등록 취소 안할 건데 이제 반대로 2월이 경과됐는데도 해소를 안 하네. 여기는 다른 사람 아예 해소를 하지 않게 되면 등록 취소를 가하겠다는 겁니다. 2개월 봐줄 거야.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가 이제 소등에서 많이 볼 건데요. 자,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그러니까 2번하고 약간 다르죠. 저기는 거지. 여기는 할수 있는데 2개를 다 빼앗습니다.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면은, 그러니까 세종시에다가 등록하나, 저기 대전 가서 등록하나. 이러면은 등록주소 반드시 당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전산을 뜰 거니까 하지 마세요 라고 말리기는 할 겁니다. 옛날은 그런 게 없었어 보입니다. 무조건 취소할 거니까 기다려 이럴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양도되어 정말 아주 국가가 제일 싫어하는 양도되어 형벌에 가면 1학년 일반도 나온다. 다른 사람한테 자기 성명 아까는 자격증이었습니다. 거기 성명만 나오죠. 네, 상호 등록증을 상호도 있다. 무슨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그거 같이 써보자 이럽니다.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업무를 하게 했을 때딱 여기서 줄어버립니다. 성명을 사용하게 했을 때 상호를 사용하게 했을 때도 양도되어 이건 무조건 취소입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되어를 하면은 무조건 취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좀더 정량할 때 양도입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다른 개업공사의 소속 공인중개사 부칙이 그러겠죠.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된 경우도 요게 이제 이중 소속입니다. 소속을 이중으로입니다. 저기 소속 공인중개사 보이네. 이중으로 소속이 되면은 여기도 등록주소를 반드시 지금 이제 5번, 6번 이런 거 나란히 1학년 일반 제재도 가보면 나오고 계십니다. 저기 4번, 5번, 6번 요놈들은 나란히 1학년 일반. 아까 2번은 3학년 3반. 하여튼 8개 중에서 4개가 형벌하고도 같이 겹쳐요. 자, 그 정도로 문제가 됩니다. 자, 7번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아까 자격정지 기간이고 자격취소였고 여기 등록취소고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그다음에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소속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했을 때 정진법은 소속한테 중개업을 하게 했을 때 여기는 등록취소를 반드시 내리겠다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소속한테 정지 받았는데 자격정지 받은 소속한테 업무를 하게 했을 때에는 등록취소입니다. 여덟 번째, 요 최근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최근 1년 이내 이 법에 의하여 2번, 요즘 또 가끔씩은 자주 냅니다. 2번 이상 업무정지, 그러니까 이 절대적에서는 업무정지만 갖고 과태료 안 나와, 업무정지만 갖고 3번. 자, 업무정지 처벌 받고 또다시, 좀 어떻게 1년 안에 3번씩이나 업무정지를 받겠냐고,
업무정지 아주 상습범이다 이럴 겁니다.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면은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제 8개. 근데 이제 옆에 있는 11개 요놈하고 꼭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다음 중에서 절대적만 찾아봐. 그러면 자, 임의적 등록취소, 상대적인 등록취소 요놈이 같이 섞어져 있습니다. 딱 1번부터 5번 이러면 아주 편할 겁니다. 한 개만 상대적이 될 거니까 게임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자, 등록관청은 저 끝에만 달라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자, 왼쪽은 하여야 한다. 못 봐준다. 근데 여기는 할 수 있으니까 봐줄 수도 있다. 시장님이 네가 알아서 해봐봐. 법에서 알아서 취소하려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근데 왼쪽에 있는 8개는 무조건 취소. 나 무조건 취소지 봐주지 말어. 그럽니다. 여기는 봐줄 수도 있다. 11개. 자,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 등록 기준에 미자 조금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본금이 5천만 원 안 돼. 금방 채우면 되지. 공인중개사가 3분의 1이 안 돼. 이런 소리입니다. 뭐 등록 기준이 뭐냐고 자세히는 안 물어보는데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조금 부족하니까 절대적이 아니라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아까 이중 등록 이런 거하고 헷갈리지 말고 그입니다. 그다음에 요 2번, 3번 요놈 두 개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아주 단골 문제예요. 아까 이중 등록하고 이중 소속하고 좀 헷갈리지 이럽니다. 2번 볼까요? 둘 이상.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는 아까 등록이 두 개였습니다. 그리고 양다리였습니다. 소등하고 헷갈리지 마셔야 됩니다. 두 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두면은 하나 치울 수 있다고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다음 중에서 절대적 아닌 거 찾아봐. 요 2번, 3번이 거의 정답입니다. 자, 시험장 가갖고 딱 예상해서 그놈들 나왔나? 라고 째려보면 나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둘 이상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는 좀 하나 치울 수 있다고 아까 소속, 그다음 등록은 못 치워. 절대적인데 여기는 하나 치울 수 있다고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절대적 아니라니까 고소입니다. 우리 파라솔 떠다봐. 내일 감도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간단한 거 설치해 놨잖아요. 파라솔, 의자 몇 개 이런 것들이니까 입니다. 이런 것들은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아까 두 개의 사무소의 등록, 그다음에 소소 거기하고 분명 좀 다르다는 겁니다. 하여튼 2번, 3번 꼭 눈여겨보세요. 여기입니다. 아주 시험 문제도 제일 많이 나왔어. 여기입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 겸업. 그러니까 겸업 6개 문장 갖고 막 세 글자만 나오면 다 이상해. 했었던 겸업장 규정을 위반해서 겸업을 하면은 여기도 등록 취소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업 6개는 맨날 나와. 여기입니다. 잘해라. 등록 취소까지도 당할 수 있다. 그다음 이제 5번 해볼까요? 6월. 6개월을 초과해서 여기서 무단으로 휴업했을 때 6개월 넘어갔다. 아예 그냥 중개업을 안 하고 싶은가 봐. 써먹을 생각을 안 하니까 어떻게 6개월 넘어가도록 신고도 안 하고 계속 휴업만 하고 있냐고 입니다. 5번.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볼까요? 전속중개계약은 공개입니다. 전속중개계약서 말고 우리 시험 문제가 등록취소 뭐 전속중개계약서에다가요? 아니라니까요. 공개입니다. 7일 만에 왜 공개 안 했어? 욕심부리다가 등록취소 당한다고 합니다. 전속중개계약시 여기입니다.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를 공. 우리 공선할 때 공인데 공개하지 않거나 7일 만에 망이나 신문에다가 그 다음에 중개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를 했다는 겁니다. 무슨 억가심정으로 공개를 하냐고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이제 거짓 때문에 겁니다. 좀 이따 거래계약서 작성교부 보호전 서명 민 날인 다 업무정지인데 등록취소요. 거짓 때문에 거래계약서에다가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아까 소속에서 자격정지 별표 6개월도 요거 똑같다입니다. 여기 사장님이 저래 거짓으로 기재를 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을 하면은 등록취소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서시 중에서는 제일 크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보증설정입니다. 뭐 2억이네 1억이네 농협은 1,000만 원이네 했었던 그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를 하면 사고 쳐놓고 배만 들이대겠다. 그러니까 등록 취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금지행위. 금지행위를 했을 때는 바로 등록 취소를 금지행위를 웬만하면 하니까 크게 문제는 안 삼겠다는 겁니다. 봐줄 수도 있어. 그입니다. 정량줄의 8개는 아니요. 그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이제 최근에 아까 8번째 저기 최근하고 정말 헷갈리죠. 여기 횟수도 다르고 내용도 달라. 여기 올해 횟수가 더 많습니다. 먼저 최근 1년 이내 이 법에 의하여 아마 올해도 또 내볼 것 같아요. 3번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그러면 세 번에서 다시니까 몇 번, 네 번. 정말 자그마치 네 번이나, 1년에 네 번이나 업무정지와 과태료를 섞어서 네 번씩이나 업무정지, 과태료, 업무정지를 막 받아요. 그입니다.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자, 우리 열 번째는 꼭 과태료에다가 지금 첫 번째 줄 중간 넘어가서 과태료. 꼭 밑줄이나 박스를 해놓으시고요. 과태료가 가벼워. 그러니까 횟수도 한번 더 봐주고, 제재 자체도 봐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줄에 또 업무정지 옆에 과태료. 하여튼에 요 등록취소에서 네 번은 과태료가 있더라. 과태료가 안 나오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업무정지 두 번부터 시작해서 자 과태료 두 번. 그냥 과태료 네 번으로도 등록취소는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아주 더 상습법이네. 근데 과태료가 있으니까 좀 봐줄게. 그럽니다. 그 다음 11번째 그냥 2년에 두 번 이런 횟수만. 자, 거의 뭐 문제는 심하게는 안 해봤는데 개업공인주사가 조직했던 사업자단체나 그 구성원이 개업공인주사가 독점규제, 이 독점규제를 자꾸 위반해요. 이를 영업하지 맙시다. 회원사들끼리 똘똘 뭉칩시다. 막 이럽니다. 공정거래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우리 휴대폰 회사들이 막 자주 자르는데 자, 위반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 과징금 5억이나 됩니다. 5억 이하가인데 과징금인데 그 처분을 최근 2년 이내, 여기 1년이 아닙니다. 웬만하면 다 걸리겠네. 2년 이내에 몇 번을 받았다고요? 두 번. 두 번을 받으면 등록 취소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여기는 무조건 나올 정도로 등록 취소 당하면 안 되잖아. 어떻게 3년 동안 영업 못하고 노실라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꼭 우리 시험문제 내니까요. 이제 78페이지 이제 첫 번째, 자, 먼저 절대적. 자, 여기 우리 법에서는 그냥 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데 절대적 또는 아주 필수적으로 등록 취소한다는 8개. 우리 시험 문제는 요 절대적은 정말 꼭 절대적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정도로 8개는 좀 8개 얻어맞으면 팔딱팔딱 뛸 건데 8개 무조건 시험 문제 나와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앞글자를 이렇게 정량. 앞글자를 이렇게 따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정량. 아주 정량이 목숨을 걸었대. 자, 소등. 불껐다는 요 소등이 좀 생각나야 됩니다. 정량, 결사, 소등, 최임금, 그 다음에 자, 거지. 이렇게 앞글자를 좀 따놓으시면 조금 문장 보실 때 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 따놓으면 이제 나중에 저기 막 등록취소, 업무정지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뭐 부정량도 거기하고도 막 헷갈립니다. 앞글자 안 따놓으면 정말 많이 헷갈립니다. 그리고 우리 등록취소 절대적으로 당하니까요. 실무할 때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 이거 아주 절대 안 난다. 그러니까 먼저 정지기간 중에 정말 안 그럴 건데요. 자기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막 합니다. 중에 우리 면허 정지되면 아예 차를 팔아버리든지 차를 이쁘게 파킹을 시켜놓잖아요. 아예 운전도 못하고. 그입니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거나 뭐 뒤에 그냥 문장은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받은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그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게 했을 때 얘는 무조건 등록 취소라는 겁니다. 이제 무조건 빼앗을 거니까 기다려. 이럽니다. 양도되어. 양도되어. 등록증. 등록증을 막 빌려준다는 겁니다. 양도대한 경우. 근데 오히려 앞에 있는 문장이 자꾸 나온다고 있습니다. 여기는 성명. 우리 등록증은 성명이나 상호가 있습니다. 상호를 사용. 상호를 사용하기 했을 때 내 거 한번 같이 써보자. 이런 소리입니다. 니네 둘이 엄청 친한가 봐. 공유. 정말 등록증 하나 갖고 같이 써보는 겁니다. 자,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게 한 경우도 무조건 취소하니까 기다려. 이럽니다. 결격사 이후 자격 결하니까요. 안 봐줄 거예요. 결격사 이후에 해당하면은 해당하게 되면은 여기도 반드시 해당한 경우 반드시 등록을 취소할 거니까 기다리세요. 그다음 사망. 뭐 사망은 그냥 처음부터 못하고죠. 사망했다, 해산했다. 옛날에는 막 등록증 반납해라 그런 소리가 있었는데 지금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취소할 거니까 아 사망이면 우리 나중에 사망 신고가 들어오잖아요. 알았어 해갖고 등록 취소 무조건 내릴 거니까 청문할 필요도 없고 우리 시험 문제가 뭐 청문하지 않는 거 해산이 나왔었는데 이거 못 들어보겠죠. 다른 거 다 들어봐요. 왜 그랬니 할 건데 여기는 청문 안 하고 바로 취소 할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소입니다. 소속. 그 다음에 등입니다. 등록. 여기 이중입니다. 자, 이중.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에 소속하거나 그 다음에 이중으로 자, 등록하거나 이중 등록. 사무소 등록을 이렇게 잘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아마 모르고 많이 그럴 겁니다. 자, 소속을 양다리. 그 다음 등록을 두 개. 그 무조건 빼앗습니다. 요거 1학년 일반. 1학년 일반에 가면 나와. 양도되어도 1학년 일반에 가면 나와. 거짓은 3학년에 가면 나와. 그입니다.
최근 1년이네. 요 최근 1년 이내에 요즘 자꾸 틀려주니까 자꾸 시험 문제 냅니다. 두 번 이상 업무 정지만 나옵니다. 업무 정지,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그다음 이제 또 다시 뭐라고요? 다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횟수를 잘 보셔야 됩니다. 과태료는 없다 합니다. 또 다시 업무 정지. 어떻게 좀 업무 정지 상습범으로 2월에 업무 정지, 6월 가더니 또 업무 정지, 10월에 가더니 또 업무 정지. 아마 이렇게 받고 싶어도 못 받긴 할 건데 업무 정지를 1년 안에 3번 받으면 이거 무조건 등록 취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야 업무 정지 아주 자꾸 안 받지. 이것이 아주 취미 드셨네. 업무 정지 3번 받으면 삼진 아웃이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그다음에 부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거짓은 또 빼버리고 부정한 방법을 자꾸 내는데 가터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면은 그러니까 등록 못할 거 막 어거지로 합니다. 여긴 할 수 있는데 두 개를 한 거고 약간 달라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면은 등록을 빼앗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3학년 3반에 가보면 포상금에도 나오긴 할 건데 3학년 3반이지 1학년 1반 아니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아주 심하게 되면요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을 동시에 가는 경우는 뭐냐 이렇게도 내볼 때가 가끔씩 있다는 겁니다. 형벌에 가보면 뭐 유사 사무소에서도 나올 거예요. 그다음 소등 사무소에서 나란히 나올 거예요. 거짓 요것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나중에 등록취소하고 행정처분하고 형벌을 딱 네 개입니다. 여덟 개 중에서 반 반이 바로 형벌도 가하고 행정처분도 가하고 분이 안 풀리니까 요거 이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합적인 문제는 잘 안 내긴 하는데 이것도 이제 가끔씩 낼 때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상대적. 두 번째가 이제 상대적인 등록취소는 꼭 섞어서 나오니까 등록취소 할 수 있다. 등록취소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시장님이 봐줄 수도 있다. 11개. 그러면 이제 6, 4, 2기 앞글자 이렇게 따놓으시면 좋습니다. 6, 4, 2기가. 그다음에 겸임. 이렇게 겸임을 요거저거 해먹으려고 겸임을 독점하기 위해서 뭐 해보려고 했더라. 겸임 독점. 독점하고 있어 이제 큰 돈을 마련합니다. 거금. 거금 마련해서 주니까 그거 받고 좋아갖고 공손까지 해줬다. 거금 공손. 이렇게 비재기 같은 거 생각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먼저 첫 번째 6월을 문장 거의 안 바꿉니다. 6개월을 초과. 여기다 3개월이라고 하지 않을 거고요. 그건 과태료. 6개월을 초과하여 그러니까 등록증을 아예 안 써먹습니다. 초과하여 휴업을 하면 얘는 일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격서 안 쓴다는 소리가 아니라 휴업만 계속해요. 신고도 안 하고. 그럼 등록증 주니까 안 써먹네. 이러니까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회. 여기는 세 번. 요 3회하고 네 번은 달러입니다. 자꾸 내니까 이제 여긴 최근 1년 이내입니다. 최근 1년 이내 여긴 더 상습법. 근데 이제 과태료가 있으니까 좀 봐줄게. 자, 먼저 3회 이상부터 갑니다. 3회 이상. 3회 이상. 자, 그러면서 이제 업무 정지하고 저기하고 이제 헷갈린다고 했습니다. 업무 정지, 요거 정말 자꾸 내고 있고요. 업무 정지하고 과태료. 근데 업무 정지가 세 번이면 저기니까 아니고, 게입니다. 과태료, 게입니다. 우리 이제 카페 가니까 요것도 이제 자꾸 물어봐갖고, 이거 엄청 헷갈린다고. 그러니까 출전들이 엄청 재밌어 한다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게입니다. 다시니까 4회, 게입니다. 4회. 여기도 이제 업무 정지하고 여기는 업무 정지만 갖고 세 번 업무 정지만 과태료가 안 나온다고 완전히 달라. 여기 이제 업무 정지하고 여기 이제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 때 자 그럼 이제 요거 갖고 이제 한번 예상을 해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금방 나옵니다. 여기 헷갈리죠. 그럼 먼저 업무 정지하고 저것도 이제 딱 이해가 됩니다. 저 업무 정지하고 과태료를 섞어서 섞어서인데 자 먼저 자 업무 정지 여기서 뭐 네 번 더 있냐고 하는데 업무 정지가 세 번이고 또다시가 또 업무 정지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네 번은 나오는데 여기를 봐봐봐 아까 삼진 아우 세 번 넘어서 네 번까지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시장님이 주무시고 계시니 이럴 겁니다. 이미 세 번만에 절단 났으니까 네 번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러니까 네 번은 아예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문의만 네 번이지 요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 네 번은 갈 수도 없어. 아 이런 거 없습니다. 이 법도 없고 저 법도 없고 이런 거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의는 딱 네 번이다. 업무 정지 세 번. 그리고 과태료 한 번. 근데 문의는 딱 네 번인데 여기가 상대적이거냐고 아니다. 그입니다. 저기. 그죠? 여기 세 번. 요 세 번만 딱 이미 절단 나갔고 절대죠. 어떻게 과태료 한 번 더 있는데 상대적에 걸려갖고 이거 2박 3일 빌면 봐주거냐고. 그입니다.
요거는 문의만 네 번이지, 요거는 절대죠. 요거 이제 절대적인 등록취소다. 절단 났다. 그입니다. 절대적인 등록취소. 우리 박스에다가 딱 네 개, 우리 기초문제도 있었는데, 요놈도 있었어. 그입니다. 요놈 상대적이 아니요. 문의만 네 번이지, 절대적이요. 그입니다. 그러면 딱 이렇게 가질 수는 세 번밖에 안 나옵니다. 두 번부터. 두 번부터 시작해서 과태료 두 번. 그러니까 저기하고 다르잖아요. 저건 과태료가 없어서 그입니다. 자, 업무정지 한 번, 그리고 과태료 세 번, 그리고 업무정지를 없어도 괜찮은 겁니다. 세 번이 과태료고 또다시가 또 과태료고 얘는 있는 거 돈밖에 없다고 때려봐 때려봐 깐죽거리면서 과태료 잡아봤지 네 번이나 자, 이렇게 받기도 어려울 겁니다. 한 번은 이전 안 해서 한 번은 또 인장등록 뭐 안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휴업신고 등을 안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제 네 번 이렇게 딱 세 가지입니다. 요놈이 상대적인, 자, 상대적인 등록 취소. 이게 막 섞어져 있을 거니까 절대적인가 상대적인가 잘 좀 찾아봐. 하면서 우리 시험 문제 내면서 약 올립니다. 상대적인 등록 취소를 받을 수가 있는데 하다 과태료가 꼭 나와야 된다, 과태료가. 하다 요놈은 아예 아니고 딱 이렇게 세 가지만 더 이상 이제 가질 수가 안 나오니까 세 가지는 상대적 등록 취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지금은 정말 정지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사무소, 요거, 그리고 임시, 둘 이상. 하나 칠 수가 있는데, 소등은 못 치고 됩니다. 소등은 절단 놔버리는 거고, 둘 이상의 중개 사무소를, 사무소나 칠 수 있다고, 등록은 못 치고, 소속도 못 치고, 소등에 딱 걸리면 절단 납니다. 자, 사무소를 둔 경우는 치울 수 있다고,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형벌의 일확률 반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등록 기준의 미달. 뭐 기준이 뭐냐. 이런 건 잘 안 되긴 한데, 미달한 경우도 등록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겸업. 그러니까 요 겸업자 6개, 겸업도 꼭 자꾸 물어보는 게 등록 취소 당할 수가 있다. 그럽니다. 겸업 제한을 위반했던 법인, 제한을 위반한 우리 법인은 등록 취소를 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법인. 그 다음에 임시. 하자 2개 이상 중개사무소 파라솔 떴다방 임시 중개시설물 소등하고 정말 헷갈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꾸 시험 문제 정답이 되는 게 요놈이 더 많이 됐었고 요놈도 가끔씩은 절대적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중개시설물을 출전들이 꼭 시험 문제 내면서 헷갈려 죽겠지 이런 거 잘합니다. 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도 등록취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복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이런 건 간단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근 2년 이내에, 여기는 웬만하면 안 걸릴 건데, 이거 2년입니다. 최근 2년 이내에. 그 다음에 몇 번? 2회. 2회 이상에, 2회 이상에 이제 시정조치나, 뭐 자세한 내용을 전혀 안 물어보고요. 그러니까 저기 이제 개업공사한테 시정하라. 그 다음에 과징금. 과징금이 한 5억 정도면 그냥 아예 그냥 파산 맞을 건데 과징금의 처분을 2년에 2번 이상 받으면 등록 취소 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꾸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할래 그입니다. 이를 영어하지 맙시다. 회원사들끼리 똘똘 뭉칩시다. 내용은 안 물어볼 건데 아다 2년에 2번이다 그입니다. 이제 거래계약서 보실까요? 자 거래계약서를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이렇게 거짓 때문에 큽니다. 둘 이상 저기 아까 소속의 별표 6개월서도 봤는데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은 탈세를 조장하니까 등록 취소할 수 있다. 그다음에 금쟁이 하지 말라는 금쟁이를 했을 때 그럼 여기도 이제 매매 알면 매매를 어부렸을 때 무등록이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중개 의뢰받거나 그다음에 명의 이용하게 했을 때 중개 보수 등을 초과하여 금품 받았을 때 중개 의뢰의 판단을 그르쳤을 때 이제 3학년 넘어갑니다. 중서를 자, 중서를 이제 직접 쌍방할 때 직접 거래 쌍방 대리 질시험 문제 많이 내게 됩니다. 그다음에 투기입니다. 국가가 질시하는 탈세나 투기를 조장했을 때 차익이 없어도 금지입니다. 그다음에 단체를 구성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뭐 시세에 영향을 미쳤을 때입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를 삼고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단체 등을 구성했을 때 여기도 금쟁에 들어가요. 게입니다. 그 다음 이제 공개, 전속중개계약 체결을 공개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비공개 요청에, 자, 비공개 요청에 이제 만약에 이제 불응하게 되면 자, 비공개 요청에 이제 불응해서 공개를 했을 때입니다. 자, 준수하지 않으면 여기도 등록 취소, 그 다음 보증 설정, 자,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자, 손해배상 책임과 그 다음 관련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그리고
업무를 개시를 했을 때 여기도 이제 등록 취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사 2기가 겸임을 독점하기 위해서 큰돈 마련에다가 주니까 고돈 받고 좋아갖고 공손까지 해줬다네. 이렇게 앞글자 따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등록증 반납, 그 다음 7일 정도만. 아까 자격증이었습니다. 등록 취소 되면은 등록증을 얼마 만에? 7일 만에. 저기 시군구청에다 잽싸게 반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면 100만 원이나 과태료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2번은 그냥 간단하게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업무정지. 요즘 또 업무정지도 한 문제가 또 나오니까 등록 취소 한 개 나올 것 같고 업무정지도 하나 나오고 여기 이제 6개월입니다. 아까 소속 자격정지는 업무정지는 개업 공인중개사 개수가 거의 14개 가깝습니다. 더블로 가까워 6개월 안에서 이제 업무정지를 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요 2번도 꼭 조심하실까요? 자, 행정처분에 승계 등에서 같이 볼 건데 업무정지 처분은 사유가 그러니까 여기 폐업도 안 했습니다. 처분도 없었습니다.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발생 요 발생이 포인트입니다. 몇 년이 넘어가면은 그죠? 3년 발생이 3년입니다. 3년이 넘어가면은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업무정지는 3년 넘어가면 이게 시효가 있으니까 처분할 수 없다. 근데 우리 시효보다는 네, 제척기간 같습니다. 얘는 뭐 중단도 없고 그냥 무조건 3년 가면 끝. 3년 넘어가면 3년 동안 우리 시장님 가만 계시진 않겠지만 3년이 지나면은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업무정지만 그래. 네, 등록취소 아닙니다. 등록취소는 300년 넘어가도 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그다음에 80페이지 이제 바로 여기도 2분의 1. 저기 이제 자격정지나 2분의 1. 그다음에 업무정지도 2분의 1. 그러니까 여기 별표도 저렇게 3개월 작고 보이는 3개월이 엄청 많아요. 자, 별표도 업무정지도 자격정지도 다 내봤어요. 근데 안 나온 지가 꽤나 오래됐으니까 이제 요거 마무리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나 먼저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기 이제 이중 소속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 개업공사가 자, 바로 이제, 자, 여기서 이제 11조, 저기 해당되는 자를 소속 공인중개사, 결격사에 해당되는, 자, 10조가 결격사입니다. 결격사에 해당되는 고용인,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는 계속 두고 있습니다. 빨리 내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속이나 중개보조는 계속 두면은 업무정지를 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별표가 3개월이 아닙니다. 얼마라고요? 6월. 그래서 여기 이제 해당되는 자를 옆에 소고소 이렇게 여기는 결격사에 있는 사람을 계속 두면은 여기는 업무정지 6월로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빨리 내보내라 그입니다. 그다음에 다음만 보실까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여기도 업무인가가 필요하니까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면 괜찮아요. 근데 해소를 하지 않게 되면 업무정지를 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고용인은 계속 두고 있으면 안 돼. 결격사에 해당되면은 빨리 내보내. 이런 소리입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인장 등록을 자 좀 더 이제 뭐 그인 이렇게 아까 좀 따볼 건데 인장 등록하지 않거나 아까는 소속이었습니다. 여기는 개업 공인중개사 그리고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을 하면은 업무정지 자 별표 3개월 얻어맞습니다. 그냥 6개월짜리만 잘 기억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여기 이제 전속중개계약서 나오죠. 그러니까 전속중개계약서는 등록주소가 아니다.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러니까 전속중개계약서 작성교 보존 안 했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 옆에 이제 전속중개계약서를 보호죠. 자, 여기는 서식이니까 등록주소까지는 안 하겠죠. 그리고 6개월도 아닙니다. 3개월 거의 대부분은 3개월로 봐주지 6개월로 안 때려. 근데 여기 이제 거짓 나옵니다. 4번 어떻게 망이다 막 거짓으로 내놓았습니까? 혼란을 일으키려고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 여기를 거짓에다가 꼭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1번은 결격이니까 그리고 2개월이나 넉넉하게 줬는데도 안 내보내니까 6월 우리 시장님도 뚜껑 열렸다 안 봐주겠다 그입니다. 여기 거짓 때문에 안 봐주겠다 6월 근데 시험자 같더니 업무정지 3개월 그러면 저거 틀렸네 이렇게 추려내셔야 됩니다. 예전에 냈었다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아예 그냥 틀려라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거리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들 사물에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거리정보사업자한테 통보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위에는 거짓 때문에 큰 혼란이고요. 그러니까 크다 6월 근데 여기는 이제 혼란은 혼란인데 그렇게 크게 혼란은 아니에요. 여기입니다. 그걸 이제 공개 다 여기 다 끝난 거를 알려주지 않았다. 거래 사실을 여기는 3월 그러니까 4번, 5번은 위에가 큰 혼란 때문에 6월, 아래는 좀 적은 혼란 때문에 좀 적은 3월.
꼭 이렇게 혼란을 일으키는 것 똑같아요. 4번, 5번이 그입니다. 남진 여섯 번째가 확인 설명서로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7번에 서명 및 날이 있는 게입니다. 이름 쓰고 도장과. 여기다 6개월씩 막 때리고 있어요. 둘 다 3, 5일. 하여 6개월만 신경 써놓고 3개월은 신경도 아예 안 써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거래 계약서 작성 교부 보조. 하여 작성 교부 보조는 3개월이요. 그런 식으로 됩니다. 7번, 8번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또 거래 계약서 서명 및 날이 나지 않았을 때. 아까 뭐 7번 그리고 9번. 서식만 다르지 3개월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보실까요? 감독 명령 게임입니다. 보고, 업무 보고, 자료 제출. 다음 조사, 검사의 불응, 감독명령에 위반했을 때 벌표 얼마? 3개월 그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째가 이제 임의적, 아까 등록취소 상대적 그러면 6422 그입니다. 요거 이제 등록취소 안 하고 업무정지 때릴 수가 있는데 한 번만 위반해도 업무정지 몇 개월이라고요? 6월. 그러니까 등록취소가 3년이나 되니까 3개월로는 못 봐줍니다. 여기는 6월로 크게 때리고 등록취소 안 한 걸 다행으로 생각해라 이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 옆에 이제 12번째 계속 정말 들이댔죠.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자꾸 시장님한테 깐죽깐죽거립니다. 2번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아까 4번에서 한 번만 딱 숫자가 줄었어요. 여기는 3번입니다. 정량주로도 3번 나오는데 거기는 업무정지만 갖고 3번이라 이러니까 정말 아주 3, 4, 3 해가지고 요 최근 시리즈가 정말 어렵습니다. 공부하기 정말 헷갈려갖고 죽었다고 이거 이해가 안 되신 분은 계속 어려워하십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두 번에서 다시니까 몇 번이요? 세 번. 아까 세 번 정량줄에 세 번은 업무정지만 갖고 세 번. 요 놈은 섞어서 세 번입니다. 그리고 네 번이면 요 상대적이고입니다. 횟수 거죠. 요쪽인가 요쪽인가 교통정리 잘해봐입니다. 출전으로 엄청 재밌어요입니다. 그다음에 13번째가 이제 개업공사가 조직했던 사업자 단체. 아까 이제 2년에 두 번. 상대적에서 봤던 거 나옵니다. 그 구성원인 개업공사가 딱 한 번입니다. 다음 강목 그럼 이제 딱 네 개가 있는데 자세히 물어본 적은 아예 없고요. 금쟁 26조를 위반하여 27조가 시정조치 28조가 과징금인데 그 다른 처분이니까 한 번을 딱 한 번만 받아도 업무정지 뭐 3개월 6개월 막 있습니다. 6개월만 전부는 아니고 일단 3, 6, 1, 2, 2, 4 좀 다음에 조금 간단히 더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부칙이 시도밖에 안 된다는 부칙이 업무 지역을 막 전국으로 삼습니다. 업무 범위를 위반했을 때는 업무 정지 3개월로 얻어맞을 수 있고 아까 이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여기 별표 1개월 여기 있습니다. 자, 법에서 명령이나 하여야 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석으로만 가끔씩 나오는데 뭐 심하게는 아닐 정도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면 업무 정지 그냥 해석으로만 가능하니까 규정에는 없으니까 별표 1개월 제일 간단합니다. 별표 1개월이다.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업무정지 세 번째. 자, 어느 정도 되면 정말 이놈 업무정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제 업무정지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커요. 자, 우리 부칙을 빼면 딱 13개가 될 건데 부칙까지 하게 되면 14개라고 이제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냥 거인 3명입니다. 아까 저기 불꽃 얘기는 정량이다. 여기는 겸임이다. 겸임을 막 독점하려고 그입니다. 여기는 거인 3명. 우리 거인 3명이 결점. 뭐 싸우는데 좀 뭐 말이 안 되긴 해야 돼요. 자, 결점. 싸우는데 상감이 하면서 이제 상감이 바로 확인해 보고 거래를 독점했다. 확인해 두 개. 그 다음 이제 거래 두 개. 자, 거래에서 두 개 나오고 그 다음에 독점. 이렇게 아까 저 따놓으시면 자, 거인 3명을 막 싸움 붙여놓고요. 싸우게 하고 상감이 확인해 보고 돈 될 것 같으니까 거래를 완전 독점했다. 이렇게 아까 좀 따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거짓. 정말 거짓은 커 보이죠. 거짓으로 정보를 막 공개하거나 그래서 이제 요 거짓 그리고 거래 사실을 요 거래 사실은 같은 한 줄에 나옵니다. 별표에서 뭐 6개월이나 3개월이네 좀 다르긴 했어도 거래 사실을 누구한테 사업자 요 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아서 혼란을 초래했다. 거짓으로 공개해서 여러 개업을 아주 심하게 혼란을 초래했고요. 그러니까 별표 6개월 요 놈은 3개월. 좀 이따 우리 별표도 한번 써볼 겁니다. 그 다음 인장 등록을 우리 자격정지하고 똑같습니다. 인장 등록을 하지 않거나 그렇게 안 커 보이죠. 그 다음에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을 했을 때 아까는 소속 여기는 우리 개업계입니다. 임자만 달러
인장을 사용하게 되면은 업무정지 얻어맞고, 그 다음에 3회에, 여기 정말 아주 계속 들이댑니다. 최근 1년 이내, 최근 1년 이내, 여기도 아주 상습 범위도 하게 됩니다. 먼저 2번 이상, 이제 요거하고 이제 횟수가 딱 한 번만 줄었습니다. 2번 이상. 2번 이상 이제 업무정지하고 뭐요? 과태료. 자, 업무정지하고 과태료 꼭 섞어서 과태료 처분을 받고, 그리고 두 번만에는 문제 없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저렇게 세 번입니다. 또 다시. 그래서 이제 세 번이다. 또 다시 과태료. 다시 정말 업무정지 과태료 아주 상습범입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업무정지 때릴 거예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정지만 세 번이면 저기 정량이고, 네 번이면 육사하고 상대적이고, 세 번이면 업무정지이고, 여기입니다. 3, 4, 3 이제 다 남았습니다. 명령. 명령에 위반했을 때 해석으로만 가능하다. 별표 1개월이다. 하여야 한다. 하여서는 안지된다. 거의 잘 안 되긴 한데, 아까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은 별표 1개월이다. 그 다음에 결격. 우리 첫 번째 나왔었던 별표 6개월짜리네요. 결격 사유 있는 고용인을 계속 둔 애기입니다. 고용인. 소속 공인 중에서 중개 보존을 둔. 이렇게 계속 두고 있다. 둔 경우는 업무정지 낼 수가 있는데 넉넉하게 봐줬다는 겁니다. 2월 이내에 해소 안 했을 때, 해소하면 괜찮습니다. 고용인을 내보내라고 입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얘가 막 마시가거나 파산 선고를 받거나 그러면 잽싸게 내보내야 됩니다. 너 나가. 아주 내보내고 소금도 뿌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서 안 써줬다. 그입니다.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여기는 그냥 전속중개에서 작성 안 했다. 그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체결하거나, 그 다음에 전속중개에서 교부 보존, 그러니까 교부나 보존을 하지 않았을 때, 뭐, 요가, 뭐, 등록취소라고 있는데, 업무정지. 그 다음에 상대적, 뭐, 상대적이나 임의적이나 같습니다. 상대적인 등록취소. 그러니까 절대적은 아니고요. 자, 등록취소 할 수 있는데, 업무정지 때릴게.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많은데, 또 여기다가 육사. 육사부터 시작해서 저기 보시는 이제 거금 공소까지 11개가 요 11개가 업무정지하고 같이, 그러니까 등록취소 안 하면 요거 때리고 갑니다. 네, 별표 6개월 때리겠죠. 감독상 명령에 위반인데 아까 보고 그런 얘기입니다. 명령에 위반 뭐 심하게 안 냅니다. 보고하려니까 안 하고, 자료 제출하려니까 안 하고, 아주 삐딱선 탔나 봐. 커피 아주 세수대하러 갑니다. 요게 이제 명령에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확인. 자, 확인 설명서입니다. 자, 확인 설명서에 이름 쓰고 도장 꽝.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작성. 그러니까 이렇게 작성 교부 보존은 누구한테만, 사장님한테만 의무가 있습니다. 교부. 그 다음에 보존. 3년 동안 보존. 이제 실무 가서 또 배우긴 할 건데, 안 하면 업무 정지. 그 다음에 서명 민. 이름 쓰고 도장 꽝입니다. 서명 민 날인하지 않았을 때. 여기서 이제 업무 정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계약서 소식만 달라줘요. 여기입니다. 거래계약서 작성, 이제 교부나 이제 보존을 하지 않았을 때, 보존하지 않았을 때도 업무 정지, 이름 쓰고 도장 꽝입니다. 서명 및, 그리고 여기도 이제 날인을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문장은 뭐 심하게는 안 될 건데, 그리고 독점 규제 및, 그 다음에 공정거래 관한 법률입니다. 공정거래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뭐 심하게 안 될 정도고요. 여기 이제 21조가 시정조치하고 과징금. 자, 시정조치와 그 다음 이제 과징금의 처분을 딱 한 번이라도 받으면, 과징금 처분 아까는 두 번이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받으면 바로 업무정지. 뭐 3, 6, 1, 2, 2, 4. 좀 더 한번 조금 더 간단하게 보긴 할 건데, 자, 먼저 우리 거짓으로 공개했을 때는 별표 6월. 자, 지금 빨간색은 6월. 자, 우리 시험 문제가 거짓 공개인데 여기다 3월 그러면 X개입니다. 여기는 이제 당연히 3개월일 거고요. 여기는 큰 혼란, 여기는 조금 적은 혼란. 혼란을 일으키긴 했는데 그렇게 크진 않아. 3월개입니다. 여놈도 3개월이지 크진 않았다개입니다. 근데 계속 들이대. 계속 들이대니까 여기는 별표 6월. 안 깎아줄 거요. 시장님이 정말 뚜껑 열렸을 거입니다. 너 같으면 계속 막 들이대, 때릴 테면 때려봐 하면데 약 올리는데 가만두겠니? 그럴 겁니다. 그리고 명령에 위반. 별표 6개월. 해석으로만 가능하니까 아까 이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자. 그리고 등록증, 자, 재교부 이런 것들은 1개월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결격 사유 있는 고용인은 2월. 넉넉하게 시간을 줬는데도 해소 않고 계속 또. 그러니까요. 우리 시장님이 뚜껑 열리시겠다. 맞습니다. 6월 계획입니다. 전속중개계약서 그렇게 안고 3월이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애매한 것들만, 여러 놈들 6개월짜리 이런 것들은 조금 정리를 시킵니다.
요놈. 그다음에 하나 더 나올 거예요. 여기 있네. 바로 여기 이제 3년인데 여기 정말 3년입니다. 3년인데 3개월 또 봐주겠니? 3년 동안 중개 못하게 하려고 했다가 봐줄게. 그러니까 6개월로 여기서 이제 크게 때릴 수밖에 없다 그럽니다. 11개는 6개월이요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감독 명령도 그렇게 안 크고 이제 6개월 다 나왔으니까 3월이요. 그리고 요 놈들도 다 하다 여기는 다 3개월이지 그렇게 안 커 그럽니다. 그다음 이제 요거 이제 한 번도 거의 안 내보고 했었는데 오게 이제 저기 이제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6조에 가보면 거기 이제 금쟁이가 조금 나와요. 근데 뭐 1호, 2호 이런 게 있습니다. 1호는 이제 근데 여러분 내용들을 아예 안 물어보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것들이 꼭 한 번도 안 냈던 문제 요거 안 낼 줄 알았냐 하면서 약 올리면서 낼 수가 있습니다. 부당하게 경쟁을 뭔가 제한한다 이런 사람입니다. 부당하게 막 경쟁을 제한해요. 나중에 우리 실무 가보시면요 막 중개업을 막 못하게 회원사 비회원사 막 똘똘 뭉쳐갖고 경쟁을 막 제한합니다. 저것들도 고려하지 맙시다 막 이럽니다. 경쟁을 제한하게 했을 때 여기 우리 보통 이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저기 휴대폰 회사들이 자꾸 그래요. 그럽니다. 저기 뭐, 자, 그러면 안 돼. 하다 SK가 그냥 저기 LG라든지 뭐 KT 영업 못하게 막 경쟁을 막 제한해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럼 막 과정을 막 몇 억씩 얻어맞았다고 신문에 대문짝 막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2호. 2호하고 이제 4호가 같이 이제 여기서 짝수인데 요놈 좀 제재가 좀 적습니다. 2호는 이제 사업자 수. 사업자 수를 제한한다 그럽니다. 이제 우리 개업이 막 영업하는데 막 못하게 하니까 비회원사들이 막 나중에 영업 못해 먹겠다고 그 숫자가 막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자꾸 괴롭히니까 숫자가 줄어들 거예요 그럽니다. 저렇게 공정하게 거래하려니까 그리고 독점을 규제하니까 그러니 막 이럴 겁니다. 그 다음에 재판매 가격 유지입니다. 재판매 가격 여기 이제 가격을 조금 좀 낮춰보려고 하는데 막 가격을 못 낮추게 합니다. 금액 딱 정해놓고 니네 금액 낮추면 벌금 때릴 거예요. 그럽니다.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 자, 이런 것들은 이거 조금 독특한데 유지행위. 그래서 이제 공정한 거래를 막 못하게 막 막습니다.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3호. 여기서 이제 3호는 이제 사업 내용이나 활동을, 요 내용이나 활동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활동을 만약에 제한했을 때입니다. 어디 범위 안에서는 아예 그냥 중개받지 맙시다. 그리고 토지만 합시다. 막 상가만 합시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여기도 금쟁이가 딱 4개가 있는데 여기 26조의 금쟁이들입니다. 근데 이제 먼저 첫 번째 우리 1호가 요 1호가 이제 상당히 좀 제재가 커서 만약에 1호를 위반해서 여기서 이제 시정조치를 이렇게 얻어맞으면 시정조치 얻어맞으면 별표가 3월입니다. 그냥 들어만 보시고요. 절대 아마 세부적으로는 아마 요것도 아예 안 될 겁니다. 그냥 1호에다가 문제 내면 요거 몇 개월이니 이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이렇게 제작합니다. 아니면 또 그냥 과징금만 얻어맞거나 동시에 얻어맞거나 과징금만 얻어맞아도 돈 내라는 소리가 큰 것 같습니다. 요거 한 번인데도 별표는 요거 더블로 갑니다. 6월. 그러니까 이제 요거 이제 부당한 경쟁을 제한해서 자, 똑바로 해라. 시정조치. 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조치가 떨어지면 3개월만 얻어맞고요. 근데 만약에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두 번 동시에 얻어맞거나 과징금을 얻어맞거나 그러니까 우리 갑은 시정조치만 맞아갖고 3개월인데 우리는 과징금 한 번만 받아도 6개월로 커집니다. 별표 아주 더블로 때립니다. 6개월 이렇게입니다. 그 다음에 요 두 개가 이제 먼저 시정조치. 그러니까 요 2호 얻어맞아서 4호 얻어맞아서 시정조치 얻어맞았다. 요거 2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짝수. 요 짝수가 제재가 제일 약해요. 1개월. 근데 만약에 시정조치하고 그 다음 과징금을 동시에. 요 과징금을 동시에 얻어맞거나 그 다음에 과징금만. 요 과징금만 한 번 얻어맞아도 요거 이제 더블로 커집니다. 2월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도 이제 그냥 시정조치만 얻어맞았으면 1개월. 근데 시정조치와 과징금 두 개를 동시에 받거나 과징금만 얻어맞아도 1개월이 2개월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요 3호에서는 3호를 하신 분이 시정조치. 자, 우리 저기 갑은 시정조치만 얻어맞았네. 2월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1개월, 그 다음 2월. 그러니까 2, 3개월 다 있습니다. 요놈이 제일 센 것 같아요. 그입니다. 그리고 짝수로 나온 2호, 4호가 제일 약해요. 그입니다. 그리고 요 3호는 두 번째 정도 가고 입니다. 그러니까 1개월, 2개월, 3개월. 그래 놓고 동시, 과징금 이렇게 나오면 요놈이 더블이 되고, 요놈이 더블이 되고, 그 다음 요놈도 이제 더블이 되면 4월이요. 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나오면요, 이 내용은 안 물어보고 3 가로 해놓고 여기 얼마요? 3, 6, 1, 2, 2, 4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시종조치하고 아마 내보지는 거의 않을 것 같은데 저기 다른 법에 있어서. 근데 하여튼에 업무정지는 나오긴 하고 3, 6, 1, 2, 4는 분명히 있습니다. 과징금의 처분을 동시에 받거나 아니면 과징금만 한번 받아도 더블로 커져 오게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도 괘씸죄 걸리면 2개월에 4개월, 1개월에 2개월로, 3월이 6개월로, 3, 6, 1, 2, 2, 4. 요것만 딱 기억해 놓으시면 아예 그냥 문제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뭐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저 순서도 안 바꾸고 얼마하게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 정도만 보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그 아래쪽에 이제 우리 비교가 이렇게 간단히 나왔죠. 등록주소, 등록관청이 행정처분권자 누구게 자꾸 물어봅니다. 업무정지도 등록관청 시군구입니다. 등록주는 시군구, 그 다음에 보고 같은 거 정말 없습니다. 그리고 등록증, 저기 등록주소는 7일 만에 내라. 근데 업무정지는 내라 소리 없습니다. 그냥 풀리면 영어 그대로 하세요. 이럴 겁니다. 자격주소는 동네방네. 정말 아주 제일 망신스러운 게 이게 자격증 빼앗겼대요. 그럼 전국에다가 다 알립니다. 아주 멍멍이 망신을 시키네. 그럽니다. 그 다음에 7일 만에 내. 그거 재활용해서 써먹을 줄 알고 등록주소하고 자격주소는 내라. 이럽니다. 100만 원이나 과태료 때릴 거예요. 그 다음에 자격증이나 업무정지는 내라는 소리는 없어.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정주소가 이제 거운정. 이제 요거까지 딱 보고 끝내겠습니다. 거리정보 사업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딱 다섯 개. 이렇게 오지선다가 딱 되면은 뭐 시험 문제 가끔씩은 늘 때가 있었어요. 이게입니다. 먼저, 거짓으로, 우리 거짓이 막 등록주소 절대적에다가 3학년 3반인데 그래도 취소할 수 있다. 거짓으로,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으면 지정취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거할 때 거. 그 아래 이제 운입니다. 운영규정의 승인. 운영규정 왜 안 만들어와? 3개월. 그랬잖아요. 예, 변경 승인 받지 않거나 운영규정의 내용 위반해서 운영을 했을 때, 망을 운영했을 때, 하다 운영. 이런 것들은 이것도 이제 거운정할 때 지정취소. 운명에서도 볼 거예요. 이놈 500만 원이야. 과태료도 나란히 때릴 수 있어. 게임단. 세 번째, 1학년 일반에 가도 나올 건데요. 우리 거리정보 사업자가 개업공사로부터 의뢰받지 아니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아니한 거 공개는 얼마나 혼란을 초래하겠냐고 합니다. 그리고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실수했다고 합니다. 정보를 공개하거나 그리고 거리정보 사업자에 따라서 이제 우리 개업공사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정말 작년도에 차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없다 합니다. 어떻게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냐고 헷갈리게. 여기는 혼란을 초래하니까 1학년 일반에 가도 요 세 번째는 나와야 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문제가 됩니다. 정비하면서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뒤로 넘겨보시고 이제 거운정. 자, 앞글자 이렇게 나란히 따오면 보면 거운정. 그 다음에 자, 4번에 이제 자, 청문 안 한다. 자, 청문 안 하는 건 이제 5번이겠죠. 저거 나왔었고. 그 다음에 해일. 숫자 1년. 30일 3개월 1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1년 이내에 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 이제 그 밖에 이제 사망 정말 청문 안 하게 생겼죠. 다음 중에서 청문하지 않는 걸 찾아보세요. 딱 이렇게 오지선다 딱 내기 좋으니까 그대로 써놓고 답은 5번 이렇게 찾는 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해산만 딱 나왔었는데 해산 그 밖에 사유로 이제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했을 때 얘는 바로 청문하지 않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각종 취소는 정말 청문을 합니다. 네, 청문하지 않는 것은 뭐 등록 취소 말고 업무 정지, 그 다음에 자격 정지, 그 다음에 과태료. 이런 것들은 청문까지는 안 합니다. 들어보겠다. 이런 소리입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 취소하고자 할 때, 아까 거운정 얘기를 저기 박스 다섯 개.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하고자 할 때, 자격 정지 말고, 그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 취소. 네, 등록 취소는 절대적이 될 건 상대적이 될 거, 아까 여덟 개, 열한 개. 뭐 하고요? 청문하고. 자, 먼저 들어보고. 청문서가 딱 열흘 전에 옵니다. 그리고 청문을 실시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박스를 아주 쉽게 내면 다음 중에서 청문할 거 찾아봐. 그럼 업무정지, 그 다음 자격정지, 과태료는 찾지 말아라. 그럴 겁니다. 지정취소, 그 다음에 자격 취소, 그 다음에 등록취소. 그럼 첫 번째, 지정취소는 국장. 자, 누가 처분권장 자꾸 냅니다. 그 다음 자격취소는 교부해준 시도지사 아웃입니다. 정말 국가 나라님들 다 나왔네. 등록취소 시공구 등록관청. 정말 제일 꼭대기는 지정취소는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서 주니까 그다음에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주니까 시도지사. 그다음에 등록취소는 시공구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한번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 지금 행정처분을 승계하고 이제 위반행위 승계는 이제 상당히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꼭 한번 설명도 또 자세하게 해보니까 요거는 다음 주, 이제 한번 다음 주에 한번 해보긴 할 건데,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진도를 한번 잘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요게 이제 조금 어려워 많이 하시니까 한번 정리를 잘 한번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뭐 등록취소 요거 뭐 반드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업무정지. 업무정지도 자꾸 이렇게 나오게 될 건데, 이렇게 6개월인가 3개월인가 요거 안 낸 지가, 자격증지도 안 낸 지가 한 두 번 정도 내봤다가 안 낸 지가 좀 꽤나 오래됐습니다. 좀 아주 쉽게 내면 업무정지 아닌 거 찾아보세요. 이러면 좀 쉬울 건데, 3개월이냐 6개월이냐 이런 거 나오면 정말 좀 쓰러질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아예 한 번도 안 내보겠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독점규제면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6124. 그죠? 요 짝수끼리 묶인 게 진리가 가볍네. 그죠? 시정조치 그러면 뭐 3일 될 거, 1일 될 거, 2개월 될 거. 근데 과징금이 나오고 동시가 나오면 동시가 있으니까 더블로 커지겠잖아요. 3월이 6개월, 1개월이 2개월, 2개월이 4개월로 더블로 늘어나요. 동시나 과징금.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근데 요거는 이제 한 번도 안 내봤고, 그런데 꼭 이런 것도 아예 안 낸다는 소리가 아니라 법에는 나와. 자, 법에 나오니까 독점 규제를 위반하거나 공정거래 위반하게 되면 제재받아. 아주 다양하게도 봤네. 36124. 자꾸 들어보고 이제 칠판 저기 끝에 여기다 썼더라. 이런 것들 나왔을 때 전혀 이제 모름 정도 머리를 다 쥐어 뽑아도 생각이 안 날 건데 한번 들어보면 또 생각이 딱 나요. 그입니다. 처음 내니까 요걸 비워놓거나 막 이런 걸 비워놓거나 이런 걸 비워놓지 한꺼번에 막 다 비워놓지도 않을 겁니다. 뭐 다 비워놓으면 36124 찾으면 돼. 근데 짝수는 좀 제재가 약하대. 1개월이 돼. 과징금 나와도 동시 나와도 2개월로 그렇게 안 크대. 두놈이입니다. 짝수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해놓고 이제 다음 주에도 이제 조금 더 중요한 게 또 남았고, 또 하기 싫은 또 제재 같은 거 또 나오기도 하니까, 교육도 나오기도 하니까 다음 주도 꼭 정리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거리신 것도 조금 더 가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